역대기는 말 그대로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왕국 유대 백성들에게 역사적 정통, 그리고 신앙적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없어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왕국을 나누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 그러니까 처음 사울, 다윗, 솔로몬, 요때까지를 하나였던 왕국이다. 그래서 통일 왕국 그래요. 사울 때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 때 40년. 그러니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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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의 통일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208년 동안 지속이 돼요.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망했어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돼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19명, 남왕국은 20명. 외우기도 쉬워요. 19, 20. 그리고 좀 길게 유지가 됐죠. 남왕국은 343년. 북왕국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8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죠. 그러다가 주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이 굳이 열 왕들의 이야기를 뭐로 기록하냐고요. 그냥 하나의 역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히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벌써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여러 명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기억도 못 하잖아요. 예. 네. 20명의 왕인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히 여겨요.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세요. 어떤 왕들은 짧게 통치하다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떤 왕들은 왕으로 세움을 받긴 하지만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요. 어떤 왕들은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강성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말년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오늘 두 명의 왕인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7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요담입니다. 요담. 이 우시아의 아들인데 요담이 왕이 됐어요. 요담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6절입니다. 이게 키 센텐스라고 그래요. 중요한 절이 27장 6절 요담. 요담의 그 결과를 보면, 27장 6절 끝절쯤 보면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요담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담을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게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요. 사울은 점점 약해져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가 강해지고 싶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강해지려고 하는데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데 점점 강해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6절 보세요. 다시 요담이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함으로?
정도, 고추를 보세요.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네. 점점 강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정도를 갖다. 이 정도가 뭘까요? 윤리, 도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맞는 거잖아요. 이런 꽃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생화라고 말을 하지만 이 꽃은 이미 죽었어요. 겉으로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게 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꽂이한 거예요. 꽂이한 거예요. 꽂이. 겉으로는 저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미 뿌리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죽었어요. 나무의 원 줄기로부터 자르는 순간 이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거 며칠 가면 죽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아이고 화려하다 그러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을 떠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지더라. 저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가면 점점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정로에서 따라가면 그건 틀림없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갑니다. 이제 요담이 죽어요.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에 소망이 됩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생각했는데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서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너무 인간을 이렇게 인생을 말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무슨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됩니까? 결혼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세습제니까 그냥 뭐 자연히 왕이 됐어요. 20살에 왕이 돼서 16년을 치리했는데 그 왕이 된 게 중요한 게요.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통치했나. 1절 끝에쯤 보면 16년을 치리하였으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랬어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요. 그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년을 왕이 왕으로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쩐 일인지 이 아하스 왕은 말이에요. 왕이 되면서부터 순전히 말씀을 떠나요. 우상 숭배하죠.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다의 마을마을마다 신전 짓고 산당 만들고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왕이 된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말씀을 완벽하게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아까 공부의 요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종도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높이세요. 그러니까 점점 영예를 주세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그 뒤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곧 줄건 오세요. 이게 이제 접속사라 그러는데요.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곧 줄건 오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그가 섬겨야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갑자기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 손에 붙였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다시 6절 시작.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이야.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건 뭐 형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하스 얘기가 아닙니다. 아하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서 보시고요. 그거 다 그냥 다 흐트러놔요. 잘 되던 것도 흐트러놓고 잘 나가던 것도 흐트러놓고 하나님 다 흐트러놔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말이에요. 왕이 되면서부터 이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드는 건데 일하는 것마다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막아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한 건데요.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잖아요. 아 이거 뭐 사탄이 막은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소름이 바짝바짝 끼쳐요. 그때 그것이 안 돼가지고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냥 겪으려고 하는데 일이 잘 돼서 가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군대들을 아람 군대 보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으시잖아요. 이게 자비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축축축축 이렇게 되는 게 축복이라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지혜로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떠났어요. 사업을 핑계대고.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지. 완전히 뭐 말씀 생각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부인 보고 왜 교회 나가냐고 그러고 뭐 교회 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를 비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그 부인이 아 우리 남편은 뭐 하나님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사업은 잘 된다고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 부인은요 정말 지혜가 없는 부인이에요. 다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이 집사님은 제대로 된 집사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부인이에요. 남편이 말씀을 떠났는데 사업은 잘 된다고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아이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병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은 잘 되니까 다행이라고. 그게 다행입니까?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냐고요. 응?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주님 떠났는데도 말씀 떠났는데도 잘 되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응? 답답하지 않아요? 양태석 권찰님? 네, 기도하는 권찰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답하지요. 하나님 보시기도 답답할게요. 저렇게 분별력이 없냐? 하나님 떠났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이게. 말씀을 멀리 하는데도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2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또 쳐들어왔어요. 계속 전쟁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의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이 남왕국에 있는 것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 이게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세요. 9절.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오뎃.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왜 너희 형제들과 싸우냐.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 남한국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예로 삼아가고 거의 10절, 11절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오데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장관을 만나서 타일러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돌아갔어요. 거기 보세요. 네. 그 오데시 얘기를 쭉 하니까 14절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쭉 내려가다가 15절 끝에 보면 어디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누구에게 준 뒤에 형제들에게 돌린 후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획하고 노예로 잡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형제를 남한국의 당신들의 형제인데 형제 나라를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맞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그리고 가서 오데시 설득을 한 거예요. 돌아가세요. 돌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오데시의 설득을 받고 북왕국 20만 명의 군대들이 다시 또 갔다니까요. 노력했던 거 도로 다 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지금 아하스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이 아람 군대에도 붙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붙였는데 하나님이 오데스를 잠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데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게 이제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못 잡았어요. 기회를 못 잡고 계속 하다가 그냥 망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리 들으면 뭐랍니까?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돼.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아하스를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아하스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갑자기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하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돌이키고 한번 다시 해봐라. 잘해봐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돌이키는 기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잘해봐라. 한 번 더 잘해봐라. 그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담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담이 정도를 행함으로 점점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생에 이제와 이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망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하스가 이렇게도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를 치시기도 했지만 그에게 우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기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이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게 변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